거리 노숙인의 수는 줄고 있지만 여성 노숙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숙식과 자립을 지원하는 열린 여성센터를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크리스천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앱을 운영 중인 초원이 크리스천 청년들을 초청해 고민들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거룩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신간이 나왔습니다. 최근 구TV와 업무 협약을 맺은 하이패밀리가 2023년 한국인이 사랑한 성경 말씀 구절을 새긴 조형물을 조성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선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노숙인들 사이에 여성 노숙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위해 시설에 입소했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와 자립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들에게 숙식과 자립을 돕는 기관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편의 폭언으로 가출해 노숙 생활을 시작했던 A씨. 신촌 길거리에서 4년여간 생활하며 정신질환도 얻었습니다. 이런 A씨에게 여성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열린 여성센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달여간의 도움을 받은 A씨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도움 받고 어쨌든 해준 밥 먹잖아요. 뜨신 밥 사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돌아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해주고. 노숙인은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노숙인 복지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숙인 중 여성이 23%를 차지하고 거리 노숙인 중에는 11%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노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A씨의 사례와 같은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성 노숙인들은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거리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여성 노숙인 시설들이 있었지만 정신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공동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공동생활을 못하고 밖으로 나온 분들도 꽤 있었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신체적으로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여성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열린 여성센터는 2004년 3월에 개소해 19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노숙인들에게 무료 숙식과 의료 서비스,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신용 회복 등을 지원합니다. 센터 측 추산 누적 1,300여 명의 여성 노숙인들을 지원했고 매년 50여 명이 거쳐갑니다. 이 중 20여 명이 자립에 성공한다고 서정화 소장은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이웃사랑, 이웃사랑 실천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깊이 있었고요. 오로지 수급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본인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 노숙인의 전체 수는 감소했지만 여성 노숙인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정화 소장은 남성 노숙인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증가세를 보인 여성 노숙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다며 숙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최근 크리스천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3.8%에 그친다는 다소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화 성향이 강해지는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과의 접촉을 줄이다 보니 복음마저 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되는데요.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초원의 밤 현장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신앙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초원이 청년 크리스천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크 콘서트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초원 관계자는 약 350명의 청년을 초청하며 청년들이 함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선 마약 중독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며 유명해진 래퍼 사츠키가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사츠키는 중독의 삶에서 벗어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청년 크리스천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콘서트에서는 청년들의 교회 이탈과 삶의 우상 등 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문제들을 나눴습니다. 또한 관객들의 질문을 직접 받아 이를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연사의 초청이 많은 청년들을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여기서 그 청년들을 향해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참여. 아무래도 교회란 곳이 소그룹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우물한 개구리처럼 좀 아는 사람들끼리만 소그룹 좀 나누고 나눔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곳에서 좀 몇백 명이랑 좀 함께하는 그런 곳에서 좀 관점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콘서트를 마무리한 초원은 앞으로도 크리스천 청년들의 모임의 자리를 마련해 낮아진 청년 세대 기독교인의 비율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연말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며 회복될 거라 기대했던 한국교회와 선교계 상황을 진단하고 믿음의 새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신간들이 나왔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가 마침표를 찍으며 중국 선교회장이 다시 열릴 거란 기대는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무너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시작한 겁니다. 중국 교회는 정부가 허락한 종교활동 장소에 모이는 삼자교회와 허락하지 않은 장소에 모이는 가정교회로 나뉩니다. 지난 7개월간 구TV 명사들의 명강에서 중국교회사를 강의한 진미수 교수의 신간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간의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다루며 중국의 기독교 탄압이 강화된 지금 두 교회 간 화합과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사를 토대로 알려줍니다. 중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삼자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하는 방법은 없을까? 중국 교회를 응원한 한 사람으로서 작은 소망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뭐였다? 하나였다라는 걸 기억하면 어떨까? 각자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짊어지면 어떨까? 저는 이것을 성경적 협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10년 전 한국교회의 미래 모습을 예측했던 미래학자 최윤식 목사가 신간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로 돌아왔습니다. 저자는 현재 한국교회가 쇠퇴기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두 번의 재부흥 기회가 있다며 변화를 촉구합니다. 책에는 한국 기독교인의 실제 수치, 목회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예배의 모습 등을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한 전망치가 담겨 있어 위기감을 주는 동시에 대비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해줍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느슨해졌던 가정예배의 고삐를 다시 조여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예배서 한해 양식에는 연륜 있는 목회자들이 집필한 373편의 설교문과 함께 한 줄 묵상과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매달 시작 페이지에는 개인 혹은 가족이 마음을 다해 기도할 일들을 적어 기억할 수 있는 메모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365일 성경 읽기 표를 수록해 1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자는 가정예배는 영혼의 밥상이자 숨겨진 하늘의 보화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최근 구TV와 업무 협약을 맺은 하이패밀리가 2023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 구절을 새긴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하이패밀리는 29일 구TV의 다번역 성경 찬송 예배 1300만 데이터를 분석해 올해 가장 사랑받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새긴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형물은 올해 부활절을 맞아 세워진 성경의 벽 시작 부분에 세워졌으며 본판에는 내 영혼의 GPS라는 제목으로 성경 구절이 새겨졌습니다. 하이패밀리는 해당 성경 구절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이 그 한 해 동안 어떤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찾아봤는가가 또다시 성경을 돌아보게 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게 하는데 다시 한번 그 어렵던 시절에 이 말씀을 왜 한국 크리스천들은 사랑하고 사모했고 기도했을까를 또 되돌아본다면
한편 해당 말씀 구절로 설교문을 작성 제공한 지구촌 목회 리더십 센터 이동원 목사는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성경적 처방이란 제목의 설교문으로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이며 하이패밀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각 교회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이 지난 28일 서울 대림교회에서 하디 영적각서 120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선교대상 시상식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전국의 감리교회 중 선교의 모범적인 교회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회에서 추천받은 34개 교회가 자랑스러운 선교대상 심사를 받았습니다. 연회별 자랑스러운 선교 대상으로는 11개 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성장한 우수교회로 14개 교회가 상을 받았습니다. 남원 동부 기독교연합회가 남원 기독교 부흥을 위한 성탄 감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원 운봉교회에서 열린 이번 연합예배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교회를 살리기 위해 남원 동부 지역의 10개 교회들이 함께했습니다. 연합을 하다 보니까요, 예,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진짜 성탄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예, 실현이 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서 저희에게는 너무 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원동부기독교연합회 진호관 회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복음의 길에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원동부기독교연합회는 남원산내, 운봉, 인월, 아영, 동면 등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회로 지역의 어려운 미자립교회 후원과 목회자 자녀 지원, 이재민 구제활동 등 지역 복음화와 이웃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경찰청은 12월 31일과 1월 1일 해넘이 해맞이명소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종합안전대책을 시행합니다. 서울 지역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각각 6건, 12건으로 모두 18개 행사가 열려 17만 3천 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기동대 41개를 포함해 경력 3,2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하해종 타종 행사에는 경력 2,400여 명을 투입하고 인파 운집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테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특공대를 배치하고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혼잡한 지하철역에서도 인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반도에서 첫 해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독도의 일출 시간은 7시 26분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 과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전쟁 준비보다는 외교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도 미국은 외교 약속을 유지한다며 미사일 관련 논의와 상관없이 인도적 문제에 있어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올해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이 24만 3,8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4.2% 늘어난 수치입니다.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에 나선 아동 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은 전체의 2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촬영물도 해외 포털 사업자,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2만 7천여 건을 삭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독도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울릉도에 교육원이 건립됩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울릉도 장흥분교 자리에 최대 12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갖춰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일본의 독도 왜곡에 진실을 바로 알리고 학생들에게 독도 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 교육원을 건립한다며 다양하고 체계화된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도 박물관, 안용복 기념관 등과 체험 행사를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GTV 뉴스 장세인입니다. GTV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새해 첫날에 처음으로 80억 명을 넘길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인구는 총 7,5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미 통계청은 새해 첫날 하루 동안 지구촌에서 1초마다 4.3명이 태어나고 2명이 사망해 총 인구 80억 명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올해 인구 성장률은 1%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자국인 인질 3명을 5인 사격으로 살해한 것과 관련해 임무 실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15일 가자지구 셰자이에서 발생한 자국인 인질 5인 사격 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질들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투항을 의미하는 임시 백기로 만들어 흔들었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를 하마스가 매복 공격을 위해 꾸며낸 상황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군이 인질과 마주칠 경우에 대한 현장 병력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학생단체를 이끌던 20대 민주활동가가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홍콩 학생단체 학생동원의 전직 대표인 22세 토니 청은 현지 시간 27일 영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토니 청은 지난 2020년 국가 분열과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홍콩 당국에 체포돼 징역 43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6월에 석방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수개월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 홍콩은 이듬해 6월부터 엄격한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체류 활동가들에게 현상금을 내거는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자 민주활동가들이 잇따라 홍콩을 떠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방향타 시스템에서 나사가 빠지거나 느슨하게 결합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잉이 전 세계 항공사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잉은 최근 한 국제항공사의 제보와 자체 검사를 통해 방향타 제어 연결 장치에서 너트가 느슨하게 결합된 737 맥스 기종 두 대를 발견했습니다. 보잉은 해당 비행기 두 대를 정비하는 한편 전 세계에 운항 중인 같은 기종 1,370대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항공사들에 요청했습니다. 비행기의 방향타는 비행 중 항공기 제어와 안정화에 필수적인 안전 시스템입니다. G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영향을 주겠습니다. 주말 사이 눈과 비가 오면서 먼지가 일시 해소됐다가 비구름들로 다시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10에서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3년은 길고 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다행이기도 했지만 전쟁과 안보의 위협으로 긴장감이 높아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청룡의 해를 맞이하는 국민들 모두 희망과 만사형통을 기대하실 텐데요. 새롭게 맞이할 2024년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G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